몸무게요? 몸무게도 말해야 돼요? 예. 50kg요. 50kg요? 야, 너 진짜 50kg야? 당연하죠. 사실대로 얘기 안 하면 줄 끊어집니다. 저 사실은요 53kg요. 별 차이 없습니다. 관리를 얼마나 50kg? 아니 뭐 웃고들 그러시나? 응? 아탱 여자친구랑 대충마다 한 60kg 되어 보이는데. 아니 당신이 재봤어요? 내 59kg야 59kg! 뭐 그래 딱 보니까 60kg 정도 되어버리는구만. 뭐? 말이 좀 지나친 거 아니야? 땡 여자친구 몸무게 지나친 거겠지. 뭐야? 너 먹사냐 이 새끼야! 먹을 만큼 먹었다 이 새끼야. 아니 이 새끼가 뭘 먹을 만큼 처먹어! 어? 안 나? 왜 이러십니까 여기 와서. 아 나 봐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 그럼 넌 몇 살이야 이 새끼야? 야! 어? 아유 뭐야! 미치겠다. 어? 야. 아니 이 새끼가 감히 내 여자친구 가지고 내 야! 이거 안 나? 어? 나 그래 뭐 여자 시켜 어? 치겠다 야 쳐봐 오빠 골뱅이는 왜 먹냐? 엄마! 잘 갔다 왔어요? 여보세요? 또 잤지? 아니요 자긴요. 야 침이나 좀 닦어. 너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알지? 내일이요? 어머님한테 말씀드렸으니까 이쁘게 하고 내일 7시까지 도이치로 와라. 네? 아참 너 그리고 이쁘게 하고 와라. 생긴 대로 오지 말고.
왜 이렇게 늦게 왔냐? 차가 막혀서요. 그럼 인근철 뚫고 와야 되는 거 아니야? 또 땡땡이 뭐야? 자, 오늘 두 주인공이 모였으니까 파티를 시작해야지. 오케이? 맛있네. 자, 야, 다들 주목해 주세요. 오늘의 하이라이트, 노예 해방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다. 벌써 100일이에요? 네. 아쉽냐? 아쉽긴요. 홀가분하지. 이거 뭐야? 선물까지 준비했네? 아, 아니야, 줘! 어, 주세요! 아, 아니에요! 아, 야, 줘! 아, 이거자! 오빠, 생일 축하해요? 너 내 생일인 줄 알았냐? 어? 아니, 그게 아니라... 저 갈게요. 잘생겼으면 다야? 명문대 법대 다니면 어린애 가지고 놀아도 돼? 가지고 논 거 아닙니다. 가지고 논 거 아니면 길거리에서 막 뽀뽀하고 그런 건 뭐라고 설명할 건데? 정말 죄송합니다.